자, 오늘은 싱그루통 12년 트와이스 업으로 자 건배하시죠. 건배. 사실은 좀 렌즈를 바꿨어요. 근데 저번에는 올림파스 렌즈 MG 있고 디지털 ED 12-40mm F2.8 프로 마이크로 포사즈 렌즈입니다. 저번에는 이걸로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루믹스 라이카 DG 주미룩스 15mm 그 렌즈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F치가 1.7 개방으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 다를 겁니다. 자, 오늘은 캡슐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동영상에는 캡슐 호텔 체험기가 조금 많습니다. 뭐 1-2년 전? 보통 일본에 출장 갔을 때는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린 플라자 신주쿠라는 캡슐 호텔을 이용하게 됐어요. 그 사우나 앤 캡슐 호텔이죠. 사우나가 있는 시설인데 그 거기에 캡슐 호텔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소문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목욕탕 시설이 굉장히 넓어요. 커요. 물론 거기가 원래 사우나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커야 되겠죠. 여기 괜찮고 그리고 노천탕도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는 거예요. 그럼 찜질방하고 좀 비슷하죠.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가 좋냐 하면은 개방감이 있는 거죠. 넓은 목욕탕 있고 그러면서 나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물론 캡슐 안에도 나만의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특이한 식당이 있어요. 혼자만 앉을 수 있는 식당. TV가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학교 교실 같은 그런 조그만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비싼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간단한 음식이지만 거기에 생맥주를 시켜서 목욕하고 나서 혼자서 먹는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나 뭐 스트레스 때문에 별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을 때 그럴 때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고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외로운 아저씨들의 공간. 그게 사우나이자 캡슐 호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저씨들을 위해서 아저씨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갖춰 있는 게 그 그린 플라자 신주쿠였어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호텔에 숙박하다가 그런 개방감과 자유로움과 그런 힐링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건 여기 괜찮다. 가격도 싸고 이건 앞으로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영업이 끝났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아쉬워서 그러면은 포스터 그린 플라자를 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런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네요. 알아보니까 그럴만한 시설 규모 뭐 시설 자체는 굉장히 낡은 시설이었지만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일본에. 그래서 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캡슐 호텔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원래 캡슐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이라고 하지만 호텔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호텔업이 아니라 간이 숙박소, 간이 숙박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찜질방에서 오늘 하루 잔다라든지 뭐 사우나에서 오늘 자고 간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침대예요. 좋게 만든 침대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뭐 찜질방이나 혹은 남선 사우나에서 잔다라면은 좀 아저씨들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술 먹고 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코코는 소리로 시끄러울 수가 있죠. 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자야 된다. 뭐 그런 분들은 캡슐 호텔을 이용하시지 말고 뭐 호텔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을 하실 경우에도 거기는 적합한 그런 숙박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잔점은 역시 저렴하다라는 거죠. 호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찜질방에서 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보통 3,000엔 내외, 3,000엔, 4,000엔 좀 요새 비싼 데는 5,000엔 자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비즈니스 호텔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잔점이죠. 그리고 목욕탕, 사우나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좁은 공간의 캡슐 안에서 주무신다고 해도 해방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힐링 그런 것들이 호텔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캡슐 호텔이고요. 원래 캡슐 호텔이 탄생한 것은 1979년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의 사우나에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건축가인 그로카 키쇼라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저런 큰 미래적인 그런 공간, 그냥 침대, 네모난 침대보다도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으로 그린 그런 형태의 캡슐로 설계가 됐고,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 특이한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된 거죠.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자, 그렇게 그때는 굉장히 그 직장인들한테 희망과 힐링을 주기 위해서 큰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는 됐지만 이제는 많이 낡아졌습니다. 낡은 캡슐 호텔이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는 새로운 캡슐 호텔의 시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캡슐 호텔도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인바운드용으로 만드는 개념. 그게 뭐냐면 그 캡슐 호텔에 그 사우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에서 뭐 결제한다든지 뭐 거기서 식사한다든지 좀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본어를 알 수 없으면은 조금 접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우나 시설을 빼고 그냥 샤워로 하고 그리고 문화 체험의 개념하고 저렴한 그런 도미토리 개념으로 그 외국인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캡슐 호텔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인아워즈라는 그런 캡슐 호텔도 보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캡슐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화된 캡슐 호텔. 캡슐 호텔은 간이 숙소이긴 한데 그거를 좀더 비즈니스 호텔에 가까운 쪽으로 시프트하는 그런 형태의 캡슐 호텔도 탄생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은 패스트 캐빈도 그런 형태의 캡슐 호텔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캡슐 호텔이라고 해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캡슐 호텔에 맞는지 아주 저렴하게 숙박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문화 체험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편안하게 호텔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 취향에 맞는 것,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